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죠? 하나님이 원형이십니다. 그 원형이신 하나님을 이미지로 나타난 게 사람입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 되심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사람만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회복되지 않은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킨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찌그러졌지만 일그러졌지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구속해내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 거룩함, 참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원의를 회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특징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일그러져 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고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인간성이 실현되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됨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일그러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